이제 등연 등간 척도, 서스턴 척도라고 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서스턴 척도를 더 많이 본것 같아요. 물론 이제 등연 등간 척도로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서스턴 척도는 뭐냐? 이건 약간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시험 문제로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문항이 엄청 많아요. 문항이 막 몇백 개, 한 3, 400개 되는 문항을 딱 평가자들한테 줘요. 평가자들한테 준 다음에 야, 이거 너희가 순서 등간이 되게끔 같은 등간이 되게끔 이걸 뽑아봐. 뽑아가지고 그걸 질문지로 구성을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자라고 판단케 해서 다음 연구자가 대표적인 문항을 선정하여 척도로 구성을 한대요. 이 평가자가 이걸 다 뽑아가지고 이거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연구자가 이제 다시 한번 척도로서 이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중치가 부여된 일련의 문항을 나열한 후에 응답자가 각 문항의 찬성 또는 반대, yes or no, no question으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제일 강하다면 강도가 여기가 제일 약하겠죠. 그럼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이 가중치를 둘 수가 있잖아요. 그 가중치를 둬서 이제 나중에 서메이션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이 바로 나와요. 응답자가 갖는 척도의 측정값은 찬성하는 모든 문항의 가중치를 합해서 평균을 낸 것으로 하는 척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자가 이걸 구성할 때는 11개의 등분 간격의 척도로 구성을 한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거 시험 문제 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게 이거를 일단 2, 300개 뭐 문제를 만들어서 이거를 구분할 평가자는 어디 있고 연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그 질문지 구성하라는 문제 나올 때이 문제로 구성해서 뭐 질문지를 만들어봐라 이런 문제를 내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대신에 객관식으로는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뒤에 그 기출문제 갖고 온 것도 보니까 저는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 대부분 서스턴 척도에 대한 그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장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등간으로 일단 구성하게 만드니까 높은 수준의 등간 척도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이거를 충분히 검증하고 질문지를 뽑아내기 때문에 그 타당성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질문 수도 일단 엄청 많아야 되고, 이거를 평가자들이 또 복수의 평가자들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걸 다또 분류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인원이 소요가 된다, 개발에. 그게 단점일 거고요. 평가자의 주관도 개입이 가능할 거예요. 정확한 등간 척도를 그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 자기의 감대로 하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주관 개입이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